야, 지금 복잡한 놈이 누군지를 먼저 찾는 거야. 앞에도 X 뭐 3승 플러스 2 전체 5승이었잖아요. 그게 복잡한 거단 말이야. 얘는 지금 복잡한 놈이 누구냐면은 루트 안에 있는 저놈이죠. 맞아? 루트 안에 있는 저놈이 그러면 유리한 수 자체라는 게 더 복잡해 보여요. 그럼 얘는 아 얘가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접근할 방법을 못 찾겠고 인마를 미분하면은 요런 형태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. 인마 미분하면 뭐죠? 마이너스? 6X. 6X죠. 그러면은 상수 떼면 얘랑 똑같은 거 맞지? 맞아요. 그럼 지원 접근법 쓰면 돼요. 해봅시다. 4-4X제곱을 뭘로 치환해? T. 이렇게 치환하는 거야. 2X는 날라갈 테니까요. 이게 약, 전체 미분 때리는 거죠? 마이너스 6X. 얘는요? T. 그치.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게, 아니, 저 인테그라는 뒤에 DX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접근할 준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나는 지금 T를 대해서 문자를 새로 설정할 거니까 DT가 꼭 필요해요, DT가. 자, 그럼 인테그랄, 루트 뭐 분의? T. 그렇지, T분의 2X는 그냥 일단 쓰세요. 날라갈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조정해주면은 DX 대신에 뭘 쓸 수 있다는 얘기게? 마이너스 6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. 민마도비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렇지, 마이너스 3분의 1 앞에 빠지고 지금 얘는 루트 T분의 1이 되는 얘기죠. 이거는 T의 몇 승이니까? 마이너스 1분의 1. 그렇지, 얘는 내가 적분이 됐다는 얘기죠. 해봅시다.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는 플러스 1 하면 뭐예요? 2. 그치. 2고 T에 1분의 1승 플러스 C. 이거 할 수 있겠어. 그랬을 때 돌려봅시다. 마이너스 3분의 2에 T 대신에 원래 뭘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? 마이너스 3X 제곱에 2분의 1승이라는 거죠. 그럼 얘는 뭐 다시 표현하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잖아. 그럼 전말에 비교 가능하시겠죠? 이거 이해 갔어? A가 뭔지 알겠어요? 오케이.